요즘에 이 저출생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보니까 이 저출생 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아주 많은 일들을 정책들을 내서 이제 한다고 합니다. 네.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출산 가구 주택 공급이나 또 주택 지원 자금, 또 출산 가구의 분양 주택 청약 요건을 좀 완화합니다. 완화를 해서 공공임대 거주 또 지원을 강화해서 저출생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. 저희가 출산 많이 해야 됩니다. 자,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가족을 위해 양 팀이 용인을 탈탈 털었습니다. 복팀 맴을 함께 보시죠. 아이고 반갑습니다. 어떻게 잘 홈제 처음이시죠? 저 처음이에요. 네. 준호 씨는요? 저도 부동산 꿈나무여가지고. 준호 씨는요? 저도 부동산 꿈나무여가지고. 준호 씨라고 저는. 투준호라. 준호. 아 준호구나. 두준호구나. 아 그러면 호칭을 정하자. 아 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둘은 관계가 어떻게 돼요? 누가 형이에요? 아, 저기 형이 제가 선배인데 네. 키가 크니까 큰 준호, 작은 준호 하겠습니다. 큰 준호, 작은 준호. 그렇게 하면 안 되고. 왜 그렇게 하면 안 되고? 그렇게 되면 덩치는 형이 더 큰데. 그럼 준현, 준현이로 해요 오늘은. 아 그럼 남편이니까. 아 그러면 좀 그렇죠. 어째 몰라 사람들 준현이가 나왔는지 준호가 나왔는지 이게 말이 되는 거야? 준현이로 해 준현이. 아 준현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. 좋다 좋다. 제가 집 보기 전에 일단 정보를 좀 말씀드릴게요. 네. 올해 초부터요 부동산 시장에 아주 큰 화두가 있습니다.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. 요거 알고 가야 돼요. 그게 올해부터 나온 거예요? 예. 맞아, 아시죠 준호 씨? 네, 저도 그 저도 두 아이 아빠다 보니까. 네. 너무 귀여워. 금액. 아 금액. 금리. 금리. 기간. 아. 금액은 최대 일단 제가 5억으로 알고 있고 5억 원. 네, 5억이요. 그리고 금리가 이제 1.6%부터 시작이고. 정말 낮은 거예요. 네, 저 정말 4.5인데. 저도 4. 너무. 저도 4.1에서 원래 낮았다 또 올랐어요. 저 3.2에서 4.5 됐는데. 저는 심지어 네. 6까지 간 적 있었어요. 네. 와, 6은? 6까지 갔었어요. 네.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랑 금리를 비교하면 이자 차이가 엄청납니다. 최대 5억 대출 기준으로요. 10년 만기 최저금리 이제 1.6%를 계산했을 때 월 평균 344,989원이. 만약에 주택담보대출 이제 우리가 4%대 지금 사용한다고 하면은 895,000원. 그 거의 한 두 배 좀 넘게 지금, 예. 895,000원이면 거의 올림픽 예. 금메달 연금하고 비슷하거든요. 맞지? 아, 거의 별 차이 안 나요. 아, 금메달이 89만원? 아니, 아니, 100만원인데 100만 원. 거의 얼추 그 정도 아, 가치다, 이게. 올림픽 동메달이잖아요. 네, 동메달. 저는. 동메달 얼마나 와요? 동메달은 50만원 나오는데 저는 예. 뭐 다른 거에서 60만원 받는데. 다른 거 60은 뭐예요? 뭐. 아, 다른 거 10점을 채웠어. 유니버시아드. 이게 금메달 못 따면 모아 모아 모아서 플러스를 찍을 수가 있구나. 만들어야 돼요. 아 좋은 제도네요. 에이. 그리고 이게 다 되는 거 아니라 또 조건이 있어요. 이제 애는요 일단 24개월 되기 전에만 가능하다고 들었어요. 현재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 미만이신 분 그리고 내년 이제 2025년에는요 연 2억 5천으로 이제 확대 예정입니다. 집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만 가능하고요.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지만 네.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냥 우리가 말하는 33평까지는 네. 된다는 거죠? 네. 근데 애가 있어야 되는데 집 평수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있어야지 안 그래도 다 풀어주면 뭐 그래도 애 두 명 키우 괜찮아요. 아 그래요? 네, 괜찮죠. 몇 평인데 그래서? 아 왜 그래 오늘 또? 아니야? 아, 진짜. 같은 팀이라니까. 또 못 살리네 또 슬슬. 궁금해서.